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고 다시 한주가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또 군사훈련 들어간다네요. 네, 한미 연합 해상 훈련입니다. 이 명칭이 보통은 이제 일집 프리덤 가디언 무슨 뭐 독수리 훈련 뭐, 킬 이졸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회 명칭이래. 군사훈련 명칭이 잘 안 보이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도 보도가 안 돼요. 아이고. 이게 정기 훈련인지 그냥 임시 훈련인지 긴급 훈련인지. 이름이 무슨 보통 긴급 훈련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정례적 긴급. 훈련. 뭐 긴급인지 아닌지는 뭐 다르지만 이름이 없진 않을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뭔가 공문에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니까 어디 와라 이런 식으로. 그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우리 어디 간다라는 걸. 어디 우리 어디 참가하러 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무명 훈련. 이름 없는 훈련. 이름 없는 훈련.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은 정기적으로 이 훈련을 보통 어떤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이. 네. 그에 따라 진행될 텐데 이번에는 뭐 예년에 비해서 뭐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몇 년 동안 뭐 계속 했던 거구나 이렇게 예상은 되겠지만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더 전력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고 또 지금 또 한반도 그러면 정례적인 훈련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아니 해상 합동 훈련은 여러 가지 했잖아요. 불굴의 의지도 내가 이맘때 네. 그래. 하고 그 훈련인가? 근데 왜 이름을 안 적지? 새로운 개념의 훈련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정세를 반영한 긴급 정세를 반영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밀성 뭐. 보도를 하는데 이름만 말하지 않는 송영무 장관이 거기 올라갔대요. 항공모함에 아니다 핵잠수함에 핵잠수함은 근데 이 훈련하고는 관계가 없이 별도로 한 거예요? 이거는 저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차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왔으니까 또 이제 가가지고 전략 이 무기들을 이렇게 순환 배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사의를 표하러 간 거예요. 네. 누구 얘기로는 저거 구매용으로 간 거 아니냐. 아, 그 잠수함을 그냥 구매를 해버린다. 시승하러. 요새 외제차 사는 사람들은 차 사기 전에 차를 몇 달 끌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몇 달 끌고 다니다 그러면 중고돼 버리지. 며칠. 아 며칠. 네. 중고돼 버리잖아 그러면. 아니 그 근데 몇 번 그거는 이제 그런 용으로 따로 빼놓고 있죠. 맞아. 그걸 사는 건 아니고. 그거 왜 뭐라 그러죠 그거? DP용이라 그러나? 네. 네, 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싸게 팔잖아요. 네. 냉장고도 전시했던 거. 그런 걸 사야지. 몇 달 뒤에 이제 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용 핵잠을 딱 가져갔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떤 거에서 타보는 건가 이게? 괜찮네 이거 하나 사면 되겠네. 아, 근데 그게 또 확인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퇴역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 그 잠수함이? 이번에 온 게요? 미시간호? 이게 저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데. 그래요? 네. 가장 큰데 그걸 사진 않겠네. 오래됐나 보네. 하여튼 핵잠을 한번 이제 둘러본 거래요. 원래 미국 차가 좀 크잖아요. 기름도 많이 먹고. 그래 이것도 크기가 큰데 네. 오늘날 작전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서 미군들도 꺼려하는 잠수함일 수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돈 많이 들고. 연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인수하면 인수하자 반자 바로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수리를 맡기는. 근데 수리가 안 돼. 부품 생산이 안 돼. 그 아파치 헬기인가요? 뭐 그런 꼴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들더라고. 이 훈련 언제까지 하는 거죠? 20일까지 하는 걸로 발표가 됐고 미국에서는 몇 함대지? 7함대인가? 7항모강습단. 항모강습단은 26일까지 훈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21일부터 26일까지는 연합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독자적인 훈련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항공모함이 함대가 있다. 항모강습단이라고 해서 항공모함, 뭐 미사일 순양함, 뭐 핵잠수함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이지스함. 근데 기간이 딱 그 참 묘한 기간이네요. 이게 기간이 원래는 10월 10일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거기 맞춰야 돼? 10월 10일이 그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어서 10월 10일 날 도발한다고 다 떠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할 거라고 예상했던 시점을 지나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 훈련도 아무리 긴급하게 잡아도 몇 주는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왜 하느냐?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는 사실 이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중국 당대회. 당대회를 하더라고요. 네. 18일 날. 이번 이제 중국 당대회가 시진핑을 이제 뭡니까? 저기 등극으로 올린 유일 지도자. 예. 네. 네. 국가 주석으로 다시. 그렇죠. 진시황의 버금가는 권력을 든. 아, 그래요? 그런 평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해 가지고 권력을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예. 네. 근데 중국 공산당 내 다른 계파들 싹 다 죽여 버렸잖아요, 지금. 다 숙청해 가지고 뭐 50만 명인가를 숙청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가 권력을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게 됐다. 아니, 그 정도로 어떻게 뭐 이렇게. 대단한 수완이구만. 그럼요. 네. 그 아버지가 혁명 원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시중신인가?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죠?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마음이 됐다 뭐. 시진핑한테 잘 보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보기에는 달갑지 않았는가? 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진핑이 국내에서 중국 내에서 뭘 하든지 그건 미국 관심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권한이 강화되면 중국이 이제 쉽게 말해서 시진핑 뜻대로 이렇게 뭔가 잘 움직이게 되는데 중국하고 아니 미국하고 시진핑하고 친하고 시진핑이 미국말 잘 들으면 더없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면 더없이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아니면 뭐다. 그렇죠. 미중 관계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랑 좀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친하지 않아요? 말도 좀 잘 듣고. 글쎄요. 대북 제재도 같이 결의해주고. 대북 제재는 결의해주는데 뭐. 모르죠 뭐.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그 대응해서 훈련을 한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항모 강습단이라는 게 그 작전 반경이 1000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반도에 오면 북한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다 포함되겠죠. 중국, 러시아 뭐 다 포함되는 거. 이 함대가 지금 서해로 들어가는 건가? 서해 동해에서 훈련을 한다고 했으니까. 양쪽에서 다. 예. 서해에서도 한번 훈련해 보고 동해에서도 한번 훈련해 보고 이런 식이겠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서해에서 안 하고 동해에서 한다고 해서 중국이 안심할 게 아니잖아요. 네. 작전 반경이 1000km인데. 그럼 당연히 중국도 긴장이 걸려야 되는데 중국에서 아무런 항의를 안 해요. 진짜 그러더라고. 뭐 다 얘기가 됐나 보죠. 뭐 사전에. 시진핑한테 뭐. 근데 기간이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딱 그때 맞춰 가지고 네. 18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럼 트럼프는 뭐 시진핑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면 대북 압박을 좀 안 약속대로 안 한다고 좀 불만이 있긴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공조를 하고 있죠. 네. 중국과 미국은. 그래서 그 공산당 대회에 항공모함 끌고 가서 훈련하는 게 잘 지내는 게 뽀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트럼프의 장점이 모두들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측근들까지 적으로 만드는 지난날에 동지들에게도 칼을 막 찌르고 이러면 나중에 시진핑도 칼 맞고 오 이게 왜 이래 이래가지고 네. 북을 상대로 하는 훈련이라고 계속 얘기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미국의 하나의 전략적 그런 행보니까 그러니까 당면한 적으로 북 뭐 잠재적인 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해 두고 북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북한은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북한은 체제를 지키겠다 해서 핵을 가지게 되고. 다 그런. 아니 이번에 하여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막 탈퇴하고 탈퇴라고 그랬죠. 아 유네스코 탈퇴 선언했죠. 이거 뭐 왜 이러냐, 그죠? 좋은 거죠. 트럼프 이제 그거 아니니까. 자립적 고립이라고 그러나. 네. 자발적 고립. 자발적 고립. 아니서 이게 세계적으로 하여튼 세계 기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외교에서도 이란 핵 합의, 핵 협정. 핵 협정. 이게 유럽이랑 러시아랑 같이 맺은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6장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거를 미국이 뭐라더라. 인증? 인증 안 한다고? 네. 뭔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핵협정을 맺었어요. 핵협정을 맺으면 거기에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IAEA가 검증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했을 때도 제네바 합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감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핵 사찰하기로 했으니까 IAEA가 북한에 들어가서 핵 사찰했던 거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그걸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란이 협정대로 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그 협정 참가자 참가 국가들이 다 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은 그걸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거예요. 협정 안 지키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협정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말이죠.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이나 IAEA조차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랬더만. 네, 그렇죠. 아, 신기하더라고 이게. 자발적 고립이죠. 네. 뭔가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 UN 미국 대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이란 핵 협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준하지 않은 것은 미국 아니 북한에 보내는 완벽한 메시지다. 잘못된 이 협정 합의는 파견다. 예, 그런 거죠. 뭘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철저히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죠. 북미 간에 뭘 합의한 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그런 협정을 안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협상은 안 한다. 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야,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연설에서 항복수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뭘 한다고. 그 협정을 안 맺는다는 거 아니야? 협정을 맺을 상대가 없죠. 그런 기조랑 좀 일맥상통한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걸 아는 건가? 협정을 맺지 않겠다. 자, 어제 그 얘기를 하죠. 그 민중당이라고 새로운 진보 정당이 출범을 했네요. 새 민중 정당과 민중연합당이 통합을 한 거죠.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중연합당이라고. 그 작년 대선 아 올해 대선이구나. 네, 올해 대선. 작년 총선도 나오지 않았어요? 총선 나왔나요? 작년 총선에 막 출마하고 그랬죠. 맞아. 민중연합당이 작년에 출범한 건가? 네. 출범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올해 이제 대선도 출마하고 그랬던 당이 그랬죠. 있고 또 새민중정당이 있었죠. 네. 두 당이 통합 출범한 거죠. 하나의 당으로 민중당이라고 해서 이름을 정하고 출범을 했는데 어제 시청광장 갔다 왔는데 한 만여 명 정도와 당원들이 모였더라고요. 와 많이 모였네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계각층들이 쭉 결집을 했고 노동자들, 농민들, 청년학생들 뭐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당대회 만 명 모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요새 국민의당은 아무리 행사해도 만 명은 못 모을 것 같은데. 그 저거 조작을 하잖아요. 그 경선할 때도. 야, 그러면 빅3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빅3. 당원 조직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치면 조직력, 실천력 뭐 이런 거 이런 걸 네.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막 이 시민들 대상으로 한 대중 활동을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걸 보면 내지는 당원들이 자기 당에 대한 그런 자각력과 자기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로 치면 정의당도 뭐 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가 원내 정당이요. 네, 국회의원 두 명 있죠. 새 민중정당의 원래 대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김종훈 의원. 그 말은 새 민중정당도 원내 정당이었단 말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민중당이 원내 정당이 됐고 그 원내 민중당의 원내 대표가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네, 그분도 울산의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두 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정당이다. 네,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진보적인 국회의원 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아, 특히 오히려 막 좀 과감하게 지금 뭐 트럼프의 적대 정책이나 한반도 긴장 관련해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일 수 있어요. 네. 정의당도 뭐 거의
요즘 정의당은 좀 약간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명예훼손으로 걸리려나?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보면 정의당의 김정대 의원, 네. 김정대 의원은 이런저런 발언이라든가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띄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좀 안 보이시더라고 잘. 지금의 그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그 제재와 압박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여야 무슨 영수회담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거기 합의문에 제재해야 된다 지금 국면은 그 다음에 뭐 대화도 열어준다 이 두 가지 쌍병행 노선에 대해서 같이 서명을 했더라고. 아니 원래 정의당은 대북 정책이 원래 그랬어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그래요. 네, 정의당 대북 정책 원래 그랬죠. 그래서 민중당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다.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제2의 통합진보당. 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수 언론들이. 아, 그렇게 따지면 자유당만 하겠어요. 그런데 예, 조선일보는 시종일관 이거예요. 민중연합당 창당했을 때도 제2의 통합진보당이다 이랬고 새민중정당 창당했을 때도 제2의 통진당이다라고 했고 이번에도 또 제2의 왜 제3 제4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요. 계속 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그래요. 재미를 봤기 때문에 제2 다 제2야. 근데 그 당은 원래 이제 공격할 때도 민주당 보고도 맨날 조선노동당 이중대. 예전에 한청년 보고도 조선노동당 이중대. 항상 이중대. 네, 항상 이중대. 중대가 항상, 두 개밖에 없어? 항상 제2당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또 하나는 아주 그냥 이 강경하게 한번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 언론 논조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쪽으로는 뭐 개의치 말고 개가 짖는다는 생각하고 외적으로 한번 세게 한번 때려야 돼.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중당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별도로 민중당의 뭐 역사적 의의 지금 현재적 의의 뭐 이런 것들 주제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네.